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리뷰 촬영하러 온 차판삼동 홍 MC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를 소개해드리려는데 오전에는 홍또벤이었죠. 그렇지만 오후에는 홍또벤이 아닙니다. 전기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바로 테슬라죠. 그 중에서도 오늘의 차량 모델 Y입니다. 자, 전기차 정말 타이칸 이후로 오랜만에 팔아본 것 같은데 테슬라 한 1년 전쯤에 모델3 롱레인지가 마지막 테슬라 팔아본 것 같아요. 사실 전기차의 왕이라고 하면 테슬라입니다.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10년 전쯤에 테슬라 주식 샀잖아? 대박 났다. 지금 전기차라고 하면 테슬라밖에 안 떠오르지 않아? 처음 떠오르는 게 그치?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전기차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면 뭐 모델3도 있고 그닥 이쁘진 않았어. 모델Y도 있고 근데 딱 이뻤던 게 뭐냐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또 유아인님께서 테슬라 X를 딱 타시길래 와, 이 차량은 정말 이쁘다. 근데 왜 이쁜지 알아? 문이 위로 열립니다. 윙식으로. 근데 그럴 때 뭐 요런 벽이 있으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주차장 만약에 세 칸이 있으면 중간에 세워놓고 양옆 아무도 못 세우겠네? 뭐 테슬라 그 X를 한번 리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자, 오늘 판매한 차량 외장차 보시면 화이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레드나 블루가 조금 더 인기가 많죠. 별로더라고 나는. 그렇다고 또 제가 뭐 이 블루나 레드 타시는 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소렌토 이후로 자신감 확 떨어져. 소렌토 하이브리드 봤어 영상? 야, 댓글이 40개 달려서 너무 좋아했는데 40개가 악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살살 가려 하다가 그래도 뭐 한번 말해야겠죠. 자, 전면만 보시게 되면 오늘 사실 준비 안 했습니다. 테슬라 Y 제가 느낀 그대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일단 마크 T도 그냥 T가 아니야. 위에 한 줄 딱 있고 이렇게 V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멋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특이한 점 항상 이거죠. 본넷이 짧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차 키가 이거더라고요. 예. 요렇게 그냥 카드 키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잖아. 오피디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거 없잖아. 왜냐면 전기차니까 여기 아래쪽에 그냥 전기 열 배터리 식혀주는 이 역할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봤지? 그 EV6 타고 갯벌 갔다가 물 들어와가지고 그거 전선 났잖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뿐만 아니라 모든 차 타고 갯벌 가서 사진 찍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아래쪽 보시게 되면 오, 깔끔하다. 여기도 전체가 다 뒤덮여 있네. 플라스틱으로 요런 부분들 전기차 잘 모릅니다. 사실 헤드라이트 보시게 되면 일단 망뚱어 ST입니다. 전체적으로 망뚱어 닮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 뭐 비늘로 돼 있어. 은갈치로 세 줄 딱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측면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차량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카메라 있습니다. 뭐야? 보이지? 이 카메라가 지금 양옆 두 개 그리고 앞뒤로 있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어. 대표님께서 보신다 그럼 보여. 지금 내가 진짜? 찍고는 보여. 그러니까 이거 리뷰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영상 보시고 또 막 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C필러 부분 보시게 되면 쿠페형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딱 떨어져 있다. 멋있지? 일단 그냥 옆에서 보면 6GT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게 와씨 그냥 누르고 땡기면 돼. 근데 이게 또 프레임리스 도어다. 근데 뭐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고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없다.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눌러주면 된다 그냥. 요건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휠 보시게 되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명칭이고 잼미니? 잼미니? 잼미니 무슨 휠이라고 하던데 별로입니다 이거. 예, 그냥 딱 전기차 같아요. 이 테슬라 마크 요거는 나름 괜찮다. 와, 여기도 카메라잖아. 아니 이거 무슨 뭐 이거 무서워서 타겠나 이거. 정말 안전한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없어도 다 됩니다. 후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슬라 디자인 하시는 분 생선 매니아입니다. 예. 후면도 망뚱어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크 또 있네요. 와, 뒷유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제가 봤던 스포트백, 해치백. 예.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 와, 이것도 뭐 전기 소리 나면서 열리네 이거. 야, 공간은 트렁크 공간은 굉장합니다. 테슬라에 또 깜짝 놀란 게 용품을 안 챙겨주더라고요 이거. 그냥 여기 이제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이거 하나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트 폴딩은 또 가능하다. 안쪽 보시게 되면 와, 공간 쩐다 진짜.
저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 전동식 트렁크. 야, 테슬라 좋아졌다. 실내 한번 보죠. 자, 실내 와봤습니다. 실내 설명드리기 전에 모델 Y의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롱레인지입니다. 그런데 퍼포먼스 한 단계 위 트림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디자인 똑같아요. 다만 배터리 용량, 출력이 조금 다릅니다. 7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도 저라면 700만원 주고 퍼포먼스로 갈 예정입니다. 저는 옵션이 다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이 옵션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포먼스를 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앉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이트입니다. 블랙은 화이트예요. 지금 외장 색상 보시면 화이트에다가 실내도 블랙 앤 화이트죠. 이 동일한 차량 6월 즉시 출고 한 대 더 있다. 이게 진짜 하얀색이야. 아니 부담스러워서 타겠어 이거? 진짜? 베이지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우리 고객님께서 무조건 블랙보다는 화이트가 낫다라고 하시던데 실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리실 겁니다. 그리고 실내 와봤는데 제가 진짜 또 놀란 점은 문 여는 것도 여기 버튼이야. 이 버튼 우와. 누르면서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 핸들이 엄청나게 작아요. 또 보면 버튼이 없잖아 지금. 여기로 다 되는 거야. 여기 트렁크 열기 버튼 누르잖아. 트렁크 열리고 그리고 시동을 더 대게 그냥 여기 밑에 그냥 키를 댑니다. 대고 그냥 걸린 거야 이게. 진짜? 그리고 그냥 요렇게 벤츠처럼 하면 바로 그냥 가는 거야 이거. 우와. 끌 때는 어디 그냥 파킹 누르고 내가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이 키를 여기다가 문에다 대면 시동이 꺼진다. 와 좋다. 미쳤다. 시동 어떻게 켜? 시동? 안 배웠어? 시동 어떻게 켜? 어? 응? 아이고. 그냥 여기서 다 됩니다. 예. 와, 지금 307km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충전량은 한 60% 정도. 그리고 라이트도 이렇게 켬. 실드 켜졌어. 끄면 꺼졌어. 와, 내비게이션. 와, 이 좋네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이게 뭔지 알지? 뭐 반자율 중에 뭐 이런 건데 정말 테슬라가 도로를 엄청 잘 읽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주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연구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전 세계 모든 도로를 다 외우고 있다. 와, 이게 지금 시동 걸린 거네. 엄청 신기합니다, 지금. 에어컨 살짝 나오고 있는데 아, 너무 좋네. 그리고 여기 하나로 다 된다라는 것도 뭐야 이거? 카메라야 지금 양옆.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 야, 여기 다 나오네요 진짜. 아, 블랙박스 영상 여기서 다 볼 수 있네요. 와, 진짜. 와. 여기 하나로 다 됩니다. 너무 좋다. 근데 난 불편할 것 같아. 원래 이제 저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로 좋아합니다. 문도 이렇게 여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가 열나요? 예, 이렇게 열고. 예, 이렇게 열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예.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부터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진짜 뭘 쌓아놓을 수도 있을 만큼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휴대폰 놓는 그런 공간 같아요. 뭐야 이거? 네. 야, 엄청 좋습니다 이거. 여기도 되나? 휴대폰 두 개가 무선 충전됩니다. 야, 이거 테슬라 바로 사야 되네. 그리고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파노라믹 선루프입니다. 이렇게 개방감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깜빡이도 여기 있다. 비상등. 비상등이 왜 거기 있어? 불편한데. 그러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와, 너무 좋다. 이 차량 지금 한 8,100만 원 정도 하거든? 무조건 테슬라 갈 것 같은데 이런 버튼들이 없으니까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이런 버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깜빡이 켜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2열 한번 볼게요. 아니 이게 어렵다 차가. 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이라서 그렇게 공간감이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노라믹이기 때문에 지금 천장 다 보이고 너무 좋아 이거. 이런 차는 이야 뭐랄까 포르쉐 이후로는 카엔 쿠페 뭐 카엔 이후로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테슬라 진짜 차 잘 만드네. 10년 동안 연구해서 이 정도 인정합니다. 예. 공조 시스템 따로 조절을 할 수는 없고요. 포준 에어컨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야 이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갈까? 대표님한테 혼납니다. 와, 차 진짜 좋네요. 자, 내려 총평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이 모델 Y 이거 신기하더라. 잠시만 하고 그냥 꾹 눌러버리기.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이 모델 Y를 꼭 화이트 차량이었었어야 합니다. 왜냐? 고객님 따님분 선물이기 때문에. 대표님 아니 아버지 라고 부르고 싶네요. 모델 Y 재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오늘 이 해당 차량과 똑같은 색상 한 대 준비해뒀습니다. 단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델 3보다는 이 Y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타보니까 괜찮다. 8,000만 원 이 정도면 뭐 EQC보다 좀 더 비싼 거잖아. 그렇다고 보면 이 테슬라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 테슬라 Y 한번 리뷰해봤는데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멋있어요.
멋있는 차량이고 진짜 이게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그 디스플레이 이거 S클래스에 따라한 거야. 그렇네, S클래스가 테슬라 따라한 겁니다. 갑자기 중간에 워시하게 나와서 조금 당황 했지만 오늘도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끝. 야, 괜찮다. 야, 좋다, 좋아.